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규어 캡션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피규어 캡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이 있고 그 피규어가 있겠죠. 그 밑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피규어이다, 피규어 이관보다 이렇게 설명을 쭉 적어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피규어 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피규어 캡션이 되는 거죠. 이 피규어 캡션을 작성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그림을 잘 설명해야 되겠죠? 이 피규어를 잘 설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독자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독자의 시각에서 봐야 되고 독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self-sufficient 해야 된다. 이 self-sufficient 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피규어 캡션만 읽어도 이 그림이 무엇인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다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지 않고 이 그림만 봐도 이 그림과 피규어 캡션만 봐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독자의 시각에서 다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게 뭐 어렵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림을 이제 그려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 까만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고 빨간 선인데 이렇게 점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 위에 어떤 심볼이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심볼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이 그림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설명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림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까만 선과 빨간 선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색깔을 사용했겠죠. 그러면 까만 선은 뭐고 빨간 선은 뭐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심볼이, 삼각형 심볼이 비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차져 있는 색깔이 다른 게 있죠. 그러면 아마도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심볼을 사용했겠죠. 그러면 그 심볼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거를 사용했는지,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실선이 있고, 같은 빨간색이라도 실선이 있고, 여기 점선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했을 텐데, 각각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다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려오는 그림들 중에 많은 경우에 그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독자의 시각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다 아니까. 적다 보면 피규어 캡션이 길어지니까, 아, 이 정도면 뭐 설명 안 해도 독자가 알아듣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글을 적는 사람의 착각이죠. 독자는 이것을 처음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물론 본문을 쭉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알수 있겠지만 우리가 독자한테 그러한 부담을 지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 피규어 캡션의 목적은 피규어를 잘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독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self-sufficient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읽었을 때 피규어 캡션만 봤을 때도 그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다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규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좋은 피규어 캡션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